아, 뜨거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대표입니다. 오늘의 요리는 간편하게 만드는 마라탕입니다. 미리 불려야 하는 중국식 재료들은 생략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닭고기와 간단한 야채들로만 부짐하고 맛있는 닭고기 마라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만드는 마라탕은 술과 밥 둘 다 잘 어울리니까 잘 봐두셨다가 파티할 때 멋지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재료 말씀드릴게요. 닭고기 마라탕이니까 닭고기가 있어야겠죠? 냉동 닭다리 살 준비했습니다. 마트에서 판매하는 흔한 거예요. 큰 거 두 개 준비해서 미리 녹여놓은 겁니다. 대파 줄기로 하나, 알배추, 양파 반 개, 느타리 버섯. 인터넷으로 구매한 마라탕 소스입니다. 오늘 제가 사용할 것은 모노마트라는 곳에서 판매하는 건데 일반 시중 마트에는 없을 겁니다. 더보기 눌러보시면은 같은 제조사의 마라탕 소스를 소개해놨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사실 마라탕 소스는 뭐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만 어떤 것이 더 좋다라는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입맛에 맞는 거 잘 고르시 하시는 게 좋고요. 저도 몇 가지 써봤는데 제 입맛에는 이게 맞아서 준비한 것 뿐입니다. 요리 시작하겠습니다. 나무도마니까 살짝 적셔서 쓰셔야 되고요. 닭고기 먼저 손질하겠습니다. 손질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먹기 좋게 자르면 되는데 껍질이 싫으시면 벗겨내시면 되고요. 먹기 좋은 크기로 여러분 편한 대로 마음대로 자르시면 돼요. 그래도 닭고기는 익으면 결 따라서 분해되는 그런 성질이 있으니까 너무 작지 않게 좀 큼지막하게 잘라주시는 게 좋겠죠. 확실히 껍질 부분은 잘 안 잘리네요. 잘라놓은 닭고기는 바로 팬으로 갑니다. 대파는 나중에 위에 고명으로 사용할 부분 조금 남겨두시고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팬에 담아주시고 고명으로 사용할 대파는 반 갈라서 한 2-3mm 정도 두께로 대충 잘라줍니다. 양파도 큼직큼직하게 잘라줍니다. 너무 뭉쳐있지 않도록 살짝 풀어주시고요. 고추기름을 살짝 넣어서 볶아줄 겁니다. 고추기름의 양은 조금만 넣으세요. 마라탕 소스 자체에 기름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볶을 때 고추기름을 너무 많이 넣으면 기름이 너무 과해지니까 볶아질 정도로 살짝만 넣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일반 식용유 사용하셔도 되고요. 조금만 불 켜시고 뭐라고? 숙주 좀 넣어주세요. 숙주? 재료 소개 아까 다 끝났는데? 넣어줄게. 방금 아주 중요한 고객님께서 꼭 숙주를 넣으라고 오더를 내리셨습니다. 넣으라면 넣어야죠. 센 불로 달달달 볶으세요. 약간 태워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닭고기와 양파의 약간 탄맛, 그것이 가미돼도 꽤 괜찮아요. 어차피 물 넣고 끓일 거니까 닭고기를 다 익히려고 하지 마시고 강한 불에서 볶으면서 겉면만 살짝 태워준다. 뭐 그 정도. 이런 거 하다가 주변에 기름 튀면 빨리빨리 닦으세요. 와, 양파도 숨이 어느 정도 죽었고 대파도 익은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불을 끄시고요. 느타리 버섯을 먹기 좋게 떼서 넣는데 버섯 좋아하시면 한 팩 다 넣으시고 별로 안 좋아하면 뭐 안 넣어도 되는 거고요. 마트에서 이거 800원이 가지고 샀는데 저렴하고 맛있죠. 저는 버섯 좋아하니까 넉넉하게 넣겠습니다. 알배추 한 장 한 장 잘 분리해서 건져 먹을 건더기가 푸짐해야 마라탕이니까 가운데 한 번만 툭 잘라서 다 넣어줍니다. 배추를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막상 요리가 완성되면 배추 더 넣을걸 그럽니다. 이제 마라탕 소스를 넣어줍니다. 마라탕 소스마다 사용법을 읽어보시면 물하고 몇 대1로 섞어라 라는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이 제품은 4:1이라고 돼 있네요. 200ml짜리 계량컵을 이용해서 소스 하나 넣고 물 4개를 넣으면 1리터의 국물이 되겠네요. 뭐 그 정도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잘 흔들어서 와 향이 엄청 진하구나. 소스 부어주시고 물 800cc 넣겠습니다. 불 켜시고 이제 배추가 익을 정도로만 끓여주시면 됩니다. 지금 간보지 마세요. 괴롭습니다. 이 닭고기 마라탕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시중에 판매하는 마라탕 소스를 테스트하다 보니까 맛이나 풍미가 날카롭게 찌르는 그런 느낌만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기가 들어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짝 구운 닭고기를 물에 끓였을 때 뿜어져 나오는 육즙이 생각 외로 진하고 맛있습니다. 너무 묵직하지도 않으면서 진한 풍미를 내주죠. 그래서 닭고기로 실험을 했더니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구하기도 쉽고 가격도 싸고 뭐 닭고기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시작하면 기름이 없는 부분을 잘 떠서 간을 봅니다. 이때 기름 부분으로 간을 보면은 혀가 중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딱 맞네요. 닭고기와 배추가 푹 익을 때까지 끓여주시면 됩니다. 충분히 끓은 것 같습니다. 불 끄시고 마라탕은 마라탕스러운 냄비에 담아서 먹어야죠.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작은 알갱이들이 있을 거예요. 요것은 안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먹을 때 좀 거슬리더라고요. 미리 잘라놓은 대파 골고루 뿌려줍니다. 간편하게 닭고기 마라탕 만들었습니다.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빨리 먹어야죠. 자, 방금 만든 마라탕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술 안주라 오셨습니까? 예. 간편한 재료로 쉽게 만드는 것 치고는 꽤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누가 요청하신 숙주와 이번 마라탕은 밥하고 잘 어울려서 밥도 한 그릇 준비했고요. 얘가 빠질 수 없죠. 굉장히 매운 음식이니까 목부터 축이고 시작하겠습니다.
깜짝이. 사랑하는 후배 김정민 후배가 주고 간 배상면 주가의 느린마을 소주입니다. 이런 요리엔 좀 강한 소주가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꺼냈습니다. 이 소리 받으시오. 감사합니다. 어우, 향이 너무 좋아.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만든 마라탕은 국물도 먹기 편해 닭고기가 섞여가지고 국물이 좀 많이 부드럽거든. 구성은 간단해. 배추하고 닭고기가 다야. 중국 당면이랑 분모자하고 뭐 건두부하고 안 들어갔지만 이게 맛이 많이 흘릴래나? 뭐 건져 먹는 재미는 좀 덜하겠지. 쫄깃쫄깃한 당면이 많이 빠졌으니까. 맛과 향은 괜찮지?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국물은 아니거든. 그치. 근데 이게 닭고기를 넣고 하니까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 원래 여기에는 차돌박이나 그다음에 뭐 양고기. 그렇지. 이 정도 향이면 양고기 웬만한 누린내는 다 커버될 것 같아. 이거 숙주 넣어도 되나? 뭐 넣고 싶으면 다 넣으세요. 닭고기 맛을 봐야지. 끓으면 끓을수록 맛있어지겠다. 닭고기는 잠시 두고 배추 먼저 먹어. 버섯도 많이 넣거든. 이 마라탕은 그냥 살짝 끓이는 것보다 조금 오래 끓여서 그 향이 배에서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 맞아 맞아. 꼭 끓여야지. 마라탕을 처음 드셔보시는 분이라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 위에 뜨는 게 다 고추기름이거든요. 김이 별로 안 나도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진짜 혓바닥에 중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천천히 후 불어가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중간중간 입안을 좀 식혀주든가. 그리고 또 있어. 뭐? 미리 이렇게 준비해놓는 거지. 아하. 먹을 걸. 천재인데? 이게 약간 솔직히 중국 술 같은 향이 조금 나긴 하지 않아? 누룩 냄새라고 그러나? 그치. 그래서 이 마라탕은 향이 독한 술이 진짜 잘 맞는 것 같아. 입맛도 좋고 중국 술이 잘 맞을 거야. 근데 촬영 중에 중국 술 먹으면 영상이 개판돼. 바빠이 바로. 마트에 가셔가지고 닭고기 좀 대충 사시고 대파 한 줄. 요새 대파가 너무 비싸니까 빼도 됩니다. 버섯 좀 넣으시고 대충 볶아서 소스 넣고 물 넣고 살짝 끓이면 그렇게 간편하게 만들어지는 요리치고는 꽤 괜찮습니다. 마라탕이라는 게 처음에 우리나라 소개될 때는 참 생소한 음식이었는데 지금은 뭐 일반 가정에서도 이렇게 쉽게 해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보편화된 잘 알려진 그런 음식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마라탕이 냄새가 싫어가지고 나도 냄새 별로였는데 근데 요즘 나오는 마라탕들은 한국 사람한테 맞도록 좀 개량된 게 많아. 향이 약한 건 아닌데도 괜찮더라고. 먹을 때 되게 부드러워. 쫄깃거리는 맛있는 뭐 중국 당면이라든가 뭐 분모자 이런 건 넣지 않았지만 그런 거 준비하려면 또 일이 많아지니까 간편하게 드실 때는 요 정도 구성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뼈 없는 닭 다리살을 이용했습니다만 닭볶음탕 할 때 쓰는 뼈 있는 닭도 괜찮습니다. 뜯어먹는 재미. 난 뜯어먹는 거 귀찮아서 싫어. 아 그래? 응. 벗겨먹는 건 좋아. 빨아먹는 것도 좋아해. 나는 핥아먹는 거. 편집. 맛이 들어야지. 한 잔 더 받으십시오. 고생이 많습니다. 마라탕은 이제 술을 부르는 것 같아. 어떻게? 이리 와 빨리 마셔줘. 그만 마셔야 되는 거 아니야? 옛날에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먹방 촬영하고 하는 게 하나 일 같았고 좀 이렇게 뭐 좀 조심성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의 즐거움이 돼버린 것 같아. 난 안 그랬는데. 어? 난 안 그랬는데. 그래? 난 마냥 즐거워. 아, 버섯이랑 닭고기랑 배추. 아, 뜨거워. 밥하고 어울리는지 확인을 해야지. 밥을 좀 덜고 국물을 좀 떠서 밥 위에 뿌려줍니다. 작은 마라탕 국밥이 완성됐습니다. 오디오. 빨리 말아. 빨아 먹어. 빨리 먹어. 나도. 조금만 또 조금만. 확실히 고기가 좀 들어가줘야 국물이 부드러워서 밥하고 어울리겠죠. 닭고기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마라탕은 밥 말아 먹지는 않거든요. 되게 부드럽네. 괜찮다. 뭐 여기까지는 뭐야 숟가락이. 우리의 음식은 술과 밥과 너무 좋아. 만들면 다 술안주 되는 거지 무슨. 아 그런가? 땀 진짜 많이 난다 이거. 안주도 훌륭하고 술도 맛있어서 한 잔 더 해야 되는데 한 잔 더 먹으면서 촬영할 수는 없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나실 때 꼭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꽤 괜찮습니다. 따봉. 미리 말하고 해. 미리 말하고. 다음에도 괜찮은 요리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